인터넷에 뭐 디테일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도 키크는 수술. 지식이 오픈되고 SNS가 오픈되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환자들이 지식을 얻죠. 자기 병을 아는 건 좋아요. 아는 건 좋은데 의사들은 의과대학 6년을 공부해요. 자기 전공을 또 5년을 공부를 해요. 11년을 공부를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11년 플러스 한 20년 더 공부했어요. 정형외과. 전공 정형외과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떤 분은 외래에 오셔서 유튜브만 본거 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게 이상하죠.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를 안 듣고 그걸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.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카페 Q&A를 제가 다른 우리 직원 보고 달지 못하게 하고 제가 직접 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전문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다르게 되면 당연히 또한 번으로 가는 거가 있어요.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인터넷에 뭐 디테일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. 자기가 믿는 의사분한테 확실한 걸 듣는 게 가장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단편 지식을 그냥 참고용으로 하시면 돼요. 그걸 굳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.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과유불급, 억지사지. 그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항상 뭔가 지나치다 생각하면 항상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. 평소에 괜찮다가 뭔가 이렇게 평균을 넘고 상식을 넣으면 튀고, 그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역지사지.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. 내가 의사니까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. 어떻게 하면 이 환자가 나를 보고 빨리 회복이 될지, 병을 쉽게 내가 고쳐줄 건지, 다른 어떤 병보다 편하게 수술을 할 건지 항상 표준을 달아야죠. 환자 입장에서.